안녕하세요. 오늘은 광천 저수지가 시원하게 조망되는 가든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봄의 기운이 가득한 풍경을 상공에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릇한 기운을 품은 대지와 짙은 청록을 품은 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네요. 주변에는 간간이 새로이 지어진 전원주택들도 보이고요. 집과 집들을 연결하는 길이 하얗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빨강머리 애니 초록지붕 집을 찾아가는 마차가 달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풍경입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의 이곳은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3분 정도, 면소재지는 차량 15분 정도, 내포 신도시는 차량 20분 정도면 갈만한 환경 좋은 곳에 있는 가든형 식당입니다. 수덕사나 내포 보호성촌, 온천 관광단지 등 차량 10분에서 15분 정도 모두 갈만하고 타지에서 접근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지상에서 길을 따라 가봅니다. 포장도로 바로 옆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공터와 가든 사이에는 폭이 넓지 않은 개울이 있는데 잘만 정비하면 멋진 공간이 될 듯합니다. 아직 날이 덜 풀려 수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든 앞에는 마당 전체를 포장해 차들이 드나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놓았고, 저수지 바로 옆 정원은 군데군데 너럭바위로 공간을 꾸미고 원두막형 평상도 두어 식후에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꿨습니다. 너럭바위는 차탁으로도 간이 벤치로도 쓰일 것입니다. 인접해서 보니 저수지의 그림이 더욱 좋군요. 여름이 되면 분수도 작동시킬 것입니다.
가든 옆에 있는 이웃집이 정원은 정갈하게 꾸며져 있군요. 외지인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건물 뒤편으로 가봅니다. 두 마리 강아지가 낯선 사람을 자신의 방식으로 반깁니다. 각종 음식 재료, 저장통과 저장 공간들이 많습니다. 식당의 특성입니다. 한 바퀴 돌아 정면으로 나오니 주변에 키 작은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초마는 길게 빼서 우천시에도 좋을 듯 합니다. 화면에는 닿지 못했지만 세금을 준비하며 마당가의 각종 나무들을 가지치기하는 식당 사장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봅니다. 1층은 영업 공간입니다. 문을 열면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보이고 왼쪽으로는 카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은 주방이군요. 1층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2층은 생활 공간입니다.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곳에서 쓰이는 여러 소모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대요. 술이. 이거 그림 누가 그렸대요? 문을 열고 오른쪽의 첫째 방을 봅니다. 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방을 지나니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제법 넓습니다. 발코니도 넓군요. 발코니에서 바라보니 저수지와 주변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실은 창이 많아 빛을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에서도 밖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주방이 있군요. 주방도 발코니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보니 저수지와 주변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끝쪽에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욕실은 좁지 않지만 평범합니다. 2층은 전체적으로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지나쳤던 1층 공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계단 끝에 있는 화장실은 남녀 분리형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구조적으로 여자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방은 공간이 많이 넓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활동에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둘러봤던 뒤편이 주방과 바로 연결되는군요. 식재료를 드릴 때 바로 연결되니 좋을 듯합니다. 식사 공간은 좌우로 나뉘어 있는데 테이블은 모두 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창이 많아 어둡지 않은 느낌입니다. 특히 생활공간인 2층은 유독 창이 많았습니다. 시원한 풍경을 바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햇살을 가득 품을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저는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가든의 전체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지목, 답, 대, 임, 하천으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 3611평방미터, 약 1092평으로 이중 대지 995평방미터, 약 301평에 건축면적 291.16평방미터, 약 88평인데 이곳만 계획관리적으로 근린생활시설 허가가 가능해 식당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 대다수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식당 허가를 받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최고의 특장점을 지닌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의 매매가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환경은 더없이 좋으면서 새로운 식당 허가가 쉽지 않은 곳에 있는 이 가든의 특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멋지게 운영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